키우는 커리 각수. 태초에 뿔이 있었습니다. 모양은 소라나 가시처럼 한쪽이 뾰족했고 좁은 구멍에 공기를 마찰시키면 소리가 울려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뾰족한 물건을 보고 모양이 뿔처럼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리가 나는 물건을 보고 뿔처럼 소리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뿔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뿔의 모양과 소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근의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뿔과 모양이 같은 것들이 있고 뿔처럼 소리가 나는 것들이 있으며 모양과 소리가 같은 것들이 있고 모양도 소리도 없지만 추상적인 개념이 닮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상을 구분하려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모두가 한 뿔이었다는 흔적을 남길 수는 없을까요? 사람들은 원본과 다른 소리를 만들면 대상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원본의 흔적을 남기려면 조금만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머리만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곧 말머리만 바꿔서는 많은 단어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본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소리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꼬리를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커니 각수 버짓 예산 스컬프처 초강 애니버서리는 기념일 반대는 속박 앵구시 고통 태형 고통 톨처 고문 프로세스 과정 더 프로시저 절차